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관내 주요 사업장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공주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섭 시장이 설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을 위문했습니다. 공주시가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제114차 정례브리핑이 열렸습니다.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202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등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랑 공주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집합금지가 유지되면서 올해 설 명절에는 북적거리는 가족 모임을 하기 어려워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 예전처럼 가족 모두가 모여 웃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서로 간의 거리를 넓혀주세요. 신바랑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이 지난 1일 관내 주요 사업장 4곳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정섭 시장이 주요 역점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 민선 7기 후반기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먼저 남공주 일반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한 김정섭 시장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 시설 현황 등을 살펴봤으며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 위치가 환경 영향평가 결과 산단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이에 따른 도비 확보 등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된 유구읍 예입석초등학교의 선돌 자연힐링마을 현장을 방문해 마을 운영협의회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휴양마을 조성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시리 테니스장 기가림막 구조 설치 공사 현장도 잇따라 방문하여 시설 이용 단체와 시민, 시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향과 개선 사항 등을 모색했습니다. 공주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회의를 지난 5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민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정책 제안과 의견을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회의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문화, 관광, 예술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소상공,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 및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도 익숙치 않고 그런 때일수록 더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 주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공주시는 앞으로도 월 1회 시민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정석 공주시장이 설명절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을 위문했습니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은 코로나19를 위해 힘써준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김정섭 시장은 이날 공주의료원과 국립공주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원장과 환담했으며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위문품은 귤과 사과로 구성된 과일 박스 20여 개가 전달됐습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이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15개 시군 시장 및 군수, 전국 상인연합회 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주요 내빈의 간략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관별 역할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협약은 1%대 저금리 보증상품 소망대출 신설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업무 협약으로서
협약식 이후 충청남도는 소망대출 1천억 원에 대한 연 2%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15개 시군은 소망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신용보증재단은 소망대출 1천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114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주시가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추진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1월 31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2월 14일 24시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공주시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하여 백신 접종 추진단을 4개 반 6개 팀으로 구성했으며 2월 말부터 요양병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시작으로 19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시행하여 오는 11월까지 시민의 70% 이상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주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카페 및 음식점 등 집합 제한 업체에게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주시가 2021년 보건의료 분야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보건소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콜센터, 대중교통 온수 종사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등 검사 역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종합대책도 한층 강화돼 추진되는데요.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는 무료간병서비스를 시행하고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설 명절 보내기 홍보와 함께 노인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 집단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종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특히 나래원 등 봉안시설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모객 분산을 유도하고 귀성객들이 몰릴 수 있는 버스 종합터미널이나 KTX 공주역 등의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사전 차단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2월 14일까지 설 성수물품 원산지 단속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임의용료 등 10개 품목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합니다. 공주시가 2021년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주시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 다문화 가정 내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공주시 다문화 엄마 학교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시행 및 다문화 가족의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여 언어와 문화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2019년부터 신바람 다문화 가족 정책 톡톡,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설명회 등 공주시 다문화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주시 취업 정보입니다. CJ제일제당에서 생산직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신광하이텍에서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을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남양화학공업에서 도료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